뭐 하는 새끼야. 진행하지 마. 우라통이 터진다. 누군 데일리룩 안 찍어본 줄. 야. 안녕하세요, 피터버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진 관련 콘텐츠를 몇 번 찍었었어. 인스타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데일리로 혼자 찍을 때 잘 찍는 법, 아니면 다른 사람 사진 찍어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진 구독,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녹여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게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피터사이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사진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진짜로 피터사이즈 많이 흐리게 나온 모나미로. 하, 이 친구 사진 보고 내가 많이 당황을 했지? 한번 보자.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비율도 개똥같이 찍어놨어. 룩은 보이지도 않아. 스나이퍼 스타일로 얼치감치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댓글 한번 볼게. 와, 키 으뗀다. 이 새끼 최대한 좋게 써준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어, 왜냐면 192라고 했으니까. 사진이 많이 흐리게 나왔네요. 유유. 뭐야? 진행하지 마, 새끼야. 원래는 내가 이런 오늘의 룩을 보면은 이 친구의 다른 코디가 보고 싶은데 너는 다른 사진을 보고 싶어. 얼마나 더 읏같이 찍었을까? 한번 보자고. 아, 사진 각도 진짜 읏같이도 찍었다, 너. 그리고 이 친구는 보면은 다리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접혀있는 다리잖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슬림한 바지는 조금 피해주면 좋아. 어느 정도 레귤러 스트레이트로 다리 실루엣 안 보이게 축 떨어지는 그런 바지핏을 입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을 없앨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양말은 꼭 매치하고, 양말이 정말 패션의 완성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없어 보여. 양말까지 좀 신경을 써서 사진을 찍기 바라고. 너 왜 자꾸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찍는 건데? 자신감을 좀 가지고 밖으로 나가, 새끼야. 어? 이 새끼 또 화장실에서 찍네? 너 어디에서 왔어? 너 이 새끼 사진 화질이 왜 이러야? 말도 안 나. 사진 화질이 왜 이러냐고. 야, 새끼 이거. 야, 그리고 이거는 봐봐. 사람 머리 크기가 이만하겠냐? 너가 사진을 아주 윽같이 찍어서 그래. 앵글을 윽같이 잡았다고. 이렇게 살짝 니은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늘어납니다. 원래 핸드폰 사진 찍을 때 테두리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가 이런 앵글로 찍고 싶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이 앵글로 찍고 싶다 하면은 이런 구도로 가야 돼. 하지만 너는 뭐야? 너의 면상까지 넣기 시작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너 소변기 옆에서 뭐하니?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 이러다가 누가 뒤에서 바지라도 내리면은 너 큰일 나, 새끼야. 키도 정말 크고 그냥 기본 코디만 했을 때도 빛이 날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사진이 아주 윽같으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터져. 너의 그 실물을 망치는 너의 윽같은 사진 기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진짜로? 아우, 새끼 이거. 정신 차려, 너. 다음 친구, 프리스타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몇 살이야? 16살. 그래, 16살이니까 형이 이해해줄게. 이렇게 좀 힙하게 앉아서 찍을 거면은 너 자신한테 집중되는 사진을 찍어봐. 조금 확대를 한다던가? 이거는 너 배경을 보라는 건지 너를 보라는 건지 형이 잘 모르겠거든? 룩이 괜찮아. 16살 친구가 입은 거 치고는 정말 괜찮은데 사진을 아주 윽같이도 찍었구만. 너가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는 살짝 이렇게, 그럼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구도가 괜찮아 보여. 근데 이 상태에서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너무 밑에서 찍은 느낌이 나니까 살짝 이 정도에서 살짝만 티 날 듯 안 날 듯 사진도 꾸안꾸입니다. 이것도 위아래가 너무 길어. 위에 뭐야? 사진을 뭘로 찍은 거야? 딱 지금 화면에 나온 요 정도 앵글로만 찍어서 올리면 괜찮잖아. 형이 1대 4 내지는 5대 1 요 정도 남기라 했지. 밑에 요 정도 남겨주면 여백이 1 정도 남았지. 그 위에 딱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랑 사진 끝에 있는 부분을 수직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럼 더 깔끔한 사진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사진 찍는 법을 조금 더 연습할 필요성이 있다. 너가 느낌을 내려고 하는 그런 당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야. 16살의 나이에 형 카페에 들어오면서 잘 입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냥 발전 가능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친구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다음 친구, 영상 올라갈 때까지로. 영상이 올라갔어요. 근데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보여준 친구들보다는 괜찮아. 근데 구도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너한테 조금 더 포커스가 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건 또 역광이에요. 거기다가 검은 옷을 입어버렸잖아. 이거는 뭘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 배경이 이뻐서 이렇게 찍은 건 알겠는데 그럴 거면은 나가서 찍는 게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 코디 자체는 나쁜 코디가 아니야 정말. 근데 이제 너의 사진이 아주 윽같아서 나올 때까지 데일리룩 올린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진을 윽같이 찍는 피터팬 콘텐츠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바로 나오잖아. 사진을 좀 가까이서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정도 기본 코디로 입는 친구들은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감성의 차이야. 그런 디테일한 차이를 너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다음 읏 같은 새끼 한번 보자. 조명한테 패배한 룩.
편하게 등을 저 돌에다 기대던가. 그것도 아니고 살짝 뭔가 굳어있어. 누가 너를 마치 종을 쏜 것 같아. 마치 코난이 잘한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너가 경직됐다고. 오케이 알겠어. 사진을 잘 안 찍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사진 찍을 때 경직될 수 있어. 근데 사진을 왜 지하 세계 들어가서 찍고 있냐고 새끼야 지금. 아 형이 화난 건 아니고 목소리를 살짝 높였을 뿐이야. 너한테 귀에 때려 박는 스타일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형도. 조명 차이, 명암 차이를 콘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세가지고 너가 미쳤다고. 너의 사진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넌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컵을 찍은 거라고. 조명은 저기가 있는데 넌 어둠 속에 있어요 선생님. 차라리 그림자를 찍어라 새끼야. 코디가 나쁜 코디는 아니잖아. 남친놈 코디잖아. 굳이 말하자면 양말만 살짝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코디인데 사진을 너무 윽같이 찍었으니까 형이 하는 말이야. 24살 그럴 수 있어. 이제부터 사진 감성을 좀 키워봐. 난 여자 볼 때 그런 것도 있다. 딱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인스타 피드 감성이 좋다거나 이 친구의 취향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호감이 가버린다니까. 감성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너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려놓으면은 무조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컨텐츠도 제대로 보고 형이 사진 컨텐츠 다른 것도 제대로 보면서 감성을 키웠으면 좋겠어.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보고. 오케이. 잘 안 보이네요. 어우 너 뭐 찍은 거야? 너 저기 스크류존 저거 찍은 거지? 솔직히 얘기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분위기 험악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맞다고 이 새끼야. 역광인 거 사진 찍으면서 알았을 거 아니야. 두 번 찍기도 싫었어? 너 이제 도로에서 뭐 하는 짓이야? 룩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너 이거 형한테 뭘 보라고 올린 거야 지금? 지금 뭐 겨울이다? 나뭇잎이 제일 떨어져 있다? 이 초등학교가 괜찮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형한테 지금? 룩은 데일리룩 안 찍어 본 줄 알아 이게. 다시 찍어 다시. 처음 룩글이라 소심하게 올려봅니다.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사진 형한테 설명해. 댓글로도 무조건 다. 너 이거 뭐야? 인류의 마지막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형한테 지금? 형은 이거 너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답을 못 찾겠어.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가 원하는 감성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로 간지 오라이 나게 찍기 힘들어. 나도 많이 찍어봤거든. 너가 완전히 붓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확대를 해야 돼. 너무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어버리잖아.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서 많이 흔들린단 말이야. 너가 최대한 볼륨 렌즈 앞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크롭으로 확대를 해야 돼. 확대를 하고 올려야지 그나마 괜찮은 사진 나오는데 너는 저기 멀리에서 그냥 찍은 거야. 다음부터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라도 찍어. 룩 자체는 좋잖아. 피시텔에다가 그레이 스웨트 팬츠에다가 크록스 비니 장발 무드까지 너무 좋은데 너의 이 무드를 받쳐줄 감성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그 감성을 조금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훨씬 감각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밤이 좋아서. 이거는 진짜 그냥 밤이 좋아서 찍은 거야. 이 비슷한 사진을 보여줄게 형이. 지금 이 사진 가로등을 보고 있는데 풍경이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고 내 룩이 안 보여도 되는 사진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감성 사진인 거야. 근데 너는 구도를 너무 밑에서 찍었는데 가로등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예쁜 거고 배경도 정돈된 느낌이 없고 조금만 발전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진이야. 아주 뭐 최악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조금 더 감성을 한번 키워봐. 이번 영상으로 너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어제 오늘의 룩 얘는 귀여워서 왔어. 특히 왜 이런 사진을 찍는 거지? 아 나 이런 애들 너무 좋아. 어이 봐. 아 유쾌하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 클래스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너는 다른 영상에서 봤으면은 형도 또 이제 목소리 올라갈 수 있었어. 처음 올려봅니다. 야! 너 뭐야? 뭐하는 거야 너 지금? 댓글 한번 궁금하다. 사진이 흔들리네요? 사진이 흐려서 아쉽네요. 많이 아쉽지. 이거는 고양이가 찍어줬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끔찍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뭐 형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찍는 사진을 너가 움직이면은 더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찍을 때는 멈추고 각도도 좀 야매때야. 살짝 45도쯤으로 와서 찍어야지 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진이고 밤에 찍고 싶을 때는 저기 뒤에 가로등 하나 있지 그 근처 가서 찍는 게 나아. 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찍으면은 얼굴에 그늘지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그 근처에 가서 밝을 때 멈춰 가지고 조용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는 형이 봤을 때는 친구가 앞에 가고 있는데 너무 만지다가 떨어뜨렸는 이러면서 찍힌 거야.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Fit the size. 사진을 찍을 때 상반신만 나온 사진 찍을 때 있잖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고 전신 거울 앞에서 내 전신을 찍는데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친구도 있지. 그럼 이런 사진을 봐봐. 형이 사진을 찍을 때 공통점은 거울이 여기 있다 쳐.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앞발을 내밀던지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내 몸이 뒤로 가잖아. 아니면 여기서 내가 뒤로 이렇게 살짝 빠지던지 어차피 앞에서부터 티 안 난다?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티 안 나는데 비율 차이가 오집니다. 형이 찍은 사진들 보면은 미세하게 약간 뒤로 기울렸어. 그러면은 사람이 길어 보이게 나온다니까. 이거 사진 보면은 너희가 화면상에서 오른쪽에 보는 게 뒤를 기댄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서서 찍은 거야. 이렇게 뒤에 기댄 거는 길어 보이게 나오고 왼쪽 거는 같은 각도에서 찍었지만 비율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셀프 사진 찍을 때는 살짝 이렇게 뒤로 기울여서 찍어.
찍어라. 거기다가 더 비율을 좋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것도 올려.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다리가 잘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적당하게 가면서 하면 돼. 이거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처절하게 내가 길게 나오려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내가 처절하게 길게 나오려는 듯한 노력을 한 거를 들키지 마라 사진에서. 그게 이제 형이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 아시겠기야. 1년 전에는 내 카페에 진짜 비상구에서 찍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배경에서 찍으니까 나도 사진 보는 재미가 있고 너희들도 좋은 추억 하나 쌓는 거니까 더 좋지 않냐? 단순히 너희들이 데일리룩을 올리는 거지만 너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경까지 신경 써서 찍기를 바랄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쉐이끼야. 끼웃. Yeah.